네, 안녕하세요. 버펫 조저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좀 영상을 많이 올려 하는데, 외부 강의만 가면은 좀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의 그런 변화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보 보안 인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뉴스들을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제 MS가 자리들을 점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들이 조금 이제 좁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장률로 봤을 때도 이제 MS 애저 같은 경우는 한29% 정도, 아마존 10%, 그다음에 구글 25% 정도를 이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AI 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구글 그 고객사를 좀 가면은 사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거는 이제 도커 환경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제 GCP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고객사 쪽에서도 이제 서버 계열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걸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WS를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임직원들 PC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는 이제 MS 애저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PC 예전에 했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제품들하고 그런 호환성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들을 운영할 때 MS의 그런 제품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AD 환경,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까지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 MS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성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AI 그런 플랫폼들이 성장이 많이 되면서 이제 MS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때 이제 당연히 이제 MS 쪽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죠. 왜 그러면은 오픈 AI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MS가 거의 최대의 주주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할때 최근에 이제 AWS 기반으로 교육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까지요.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MS 쪽 교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비율적으로요.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MS 애저 쪽에 관련된 활용 사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이제 AWS가 자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 그런 페이지에 가보셔도 매일매일 서비스들이 업데이트가 될 정도로 가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책들도 다 보면은 AWS로 좀 많이 집중돼 있죠. 아직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딱 하면은 그런 AWS가 책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MS 애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요. 그런 입문책 같은 거 있는데 그런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GCP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GCP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교육할 때는 일부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쪽 공부하실 때도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 관제를 하던 모의해킹을 하던 지금 시점에서는 클라우드가 이제 대세이죠.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세라기보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AWS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는 MS 애저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 요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예, 공공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면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국정원 쪽에서 이제 보안 적합성들을 검증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인증 제도가 있죠. 그래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가보셔도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들을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CSAP라고 하는 요것들이 획득이 되어야만이 이제 도입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게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나 MS나 구글 쪽에서하고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리시면 특히 이제 암호 방식들이 이제 국내하고 이제 국정원들이 정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동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재인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나 NHN이나 메가존이나 그런 데에서는 왜냐면 해외 쪽에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좀 선택하는 사례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하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이제 분류할 때, 클라우드 이제 보안할 때 등급들이 있는데 하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정보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요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적합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자꾸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완화를 요구를 했다. 라고 해서 이 인증서하고 관련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좀 구해가지고 아마 완화하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수개월 정도가 이제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 클라우드나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 쪽으로 뭐 취업들을 좀 준비하시거나 그런다면은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메가존 클라우드 서비스나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제품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나 NH 클라우드를 좀 활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정말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하고 좀 비슷해. UI들이 좀 비슷하고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쫓아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게 그 인프라들이 좀 복잡해지면은 아직은 좀 개선될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대한 인증이나 이 보안 쪽 담당자를 좀 고민을 하신다면은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좀 아직은 좀 많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 인증과 관련된 뉴스가 또좀 나왔더라고요. 4월 26일자로 나왔는데 이전에 우리가 ISMS 인증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좀그 시간이나 그런 인증 기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인증 같은 거할 때도 보통 ISMS는 평균적으로 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걸 2개월 정도 이제 단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CSAP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간들이 보통 걸리는데 이것도 이제 단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인증을 받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요 인증들을 뭐 적어도 한 3개 정도, 기본적으로 2, 3개 정도를 이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수료나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줄여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보안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접한 것이 바로 요 5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IoT 같은 경우나 뭐 이제 뭐 JS나 이런 것들은 뭐 제한적이겠지만은 요두 가지, 요세 가지까지 우리가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하거나 검토할 때도 이 CC 인증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세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 컨설팅이나 그쪽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클라우드 보안 인증도 분명히 계속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컨설팅의 기본적인 것도 ISSP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 모이웨킹뿐만 아니고 모이웨킹 쪽이 아니고 이제 컨설팅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쪽이나 그쪽으로 가신다면은 꼭 여기에 관련된 체크리스트. 우리가 한국 인터넷 증여서 체크리스트하고 그런 해설서들은 이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공부를 하세요.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뉴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이나 어떤 걸